폴리오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 르누의 2021년 1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 르누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기연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12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세 르누의 12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기업과 차량, 산업이 야기하는 오염으로 코로나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새로운 침체를 시작하며 항공, 통신, 자동차 및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주요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을 조사해보니 하루에 4편만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재검표 논란 후 당선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은 14일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진도 8.0의 지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여 많은 손상과 쓰나미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남쪽 티무르 라오땡 지역에서는 5.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코로나19의 창궐로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는 12월 21일 6.5의 강진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지난해 800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했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일본, 중국, 한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12월 3일간 내린 폭설로 정읍지역에는 35cm의 눈이 쌓였고 한라산은 4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필리핀, 중국의 폭우와 강풍이 홍수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17일 태풍 크로바는 최대 풍속 65km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의 폭우와 강풍이 홍수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3일 사이클론 부레비는 수천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폭우와 홍수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사이클론 부레비와 태풍 크로반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대만을 강타하여 무고한 사상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10일 대만 해협에서는 6.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갈등이 무고한 희생자를 야기하며 폭발사고로 15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19일 터키 병원의 고압산소 탱크가 대형 화재를 야기하여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 인도를 강타하여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9일 안다만에서는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하여 일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 크라반은 이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7.0의 강력한 지진이 중국을 강타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파괴를 초래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10일 대만 해협에서 6.7의 강진이 발생하여 심야에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베트남을 강타하여 많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크라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과 미얀마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터키를 강타하여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터키의 엘라 지구에는 12월 27일 5.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출시되고 충분한 유효성 검사가 없지만 접종은 진행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월 14일 흑인 간호사인 산드라 신제가 백신 주사를 맞았고요. 흑인에게 처음 접종을 한 이유는 흑인들이 접종을 끌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유명 연예인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연예인이 12월 31일 시상식에서 졸도를 하였으나 관심을 끌기 위한 졸도로 밝혀져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 리누의 12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 리누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1월 아시아와 미국의 미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파괴와 사상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12월에도 홋카이도 인근에는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폭우가 일본을 강타하며 맹추위와 폭설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미 니가타현에는 대설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강력한 눈보라가 일본과 한국, 중국의 문제를 야기하며 파괴와 항공 운송의 중단을 가져오며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음식이 부족해지며 갈등이 새로운 폭력을 야기하며 시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할 총격이나 폭발 사고는 여러 명의 희생자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내 시위로 인하여 링컨 동상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남부에서는 공격이 발생하여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이스탄불 인근의 비행기 사고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와 베트남의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2월에도 태풍 크라반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를 동반한 폭우가 말레이시아를 강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집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4년에도 에어아시아 등이 사고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7.0의 지진이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와 사망자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대만 해협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강풍이 강력함을 보이며 대만인과 세계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며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과 불화가 위협이 증가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홍콩에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었고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 문제에서 눈을 돌릴 목적으로 대만을 영토로 보유한다는 것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버스와 자동차가 개입된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보라로 일부 공항이 폐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버스를 동반한 테러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유명 배우가 건강 문제를 보이며 폭우와 강풍이 홍콩을 강타하게 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안에는 선박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지난 12월 29일 제주에서는 한림항을 출발한 선박에서 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스니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기록들을 수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눈보라가 문제를 야기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열차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했는데요. 이 지역은 열차가 노후되어 크게 이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파괴와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눈보라가 강해지며 신년에도 다수가 집에 머무른다. 그리고 니가타 지역은 폭설이 내리며 눈이 없는 간사이나 호쿠리코와 추고쿠 지역에도 폭설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시위가 발생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홍콩의 해외 체류자 30여 명을 수배한 상태이며 미국은 지난 6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도 금지시켰습니다. 가뭄이 태국과 스리랑카에 영향을 미치며 폭우와 홍수가 도시를 강타하여 발생한 손실이 국가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버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대우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하며 마티스와 다마스 라보를 이 지역에 수출했는데요. 러시아인들은 일부 다마스를 버스와 같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식품, 환경,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티벳에는 지진이 발생하며 네팔은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 국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스캔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횡령, 돈세탁, 로비스트와 정부, 각종 연구소와 국제기구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세리노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노 루스의 2021년 1월달 새해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